자, 팔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팔복을 천권이다, 천귀다, 천덕이다, 천복이다, 천재다, 천문이다. 천문이다. 뭐가 있어요? 응? 천관이 있어요. 천관. 그 다음에 천수가 있어. 명이 길다. 그러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여덟 가지 복을 가졌는데, 이 여덟 가지 복을 자기가 다 누려. 다 누리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딱 죽으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난다고? 짐승. 사람으로는 못 태어나요. 어? 사람은 못 태어나고 다시 짐승으로 바꾸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이것을 그대로 누리지 말고 이 벼슬은 남을 위해서 써먹고 자기 수명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자기 걸쳐주는 좋은 사람 위해서 쓰고 자기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자기 복은 처자식 없는 사람들 위해서 쓰고 이렇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자기 귀한 거는 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권력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즉 반대되는 곳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권력 가진 자는 권력 가진 자하고만 친하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또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은 교수들만 만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가르쳐 주는 거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로타리 클럽은 저거 로타리 클럽 회원끼리만 만나. 예를 들어서. 예? 그러지 자기가 귀하면은 천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 없는 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이게 덕이 있으면 덕이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덕이 없는 자는 인간 취급을 안 해. 나는 종교를 가져서 그러면 종교 안 믿는 사람 저거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이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을 공경해주고 자기들 종교 가진 사람이 져줘야 그 사람들이 따라와.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하여? 먼저 지고 남의 나중에 뭐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지상에는 먼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하고 씨름할 때 져줘. 져주지만 그게 이기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들한테 바닥바닥 이기겠다. 어린애한테 이기려고 들어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어린애하고 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 않아. 왜? 아버지는 힘이 세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아들한테 씨름할 때는 아버지가 져줘야 아들이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 힘을 길러요. 열심히.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한테 이기겠다고 싸우고 막 네가 반칙했다 자꾸 막 달라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먼저 져야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그 이걸 어디 가서 이기냐? 이 상벌은 땅에서 받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권력자는 약하게 해주고 약한 사람을 봐야 되고 귀한 자는 낯찬 자를 봐야 되고 이 덕 있는 자는 덕이 없는 자들이 막 행패를 부릴 때 덕을 베풀어야 돼. 그런데 덕 있는 자한테 가서 막 덕을 베풀어. 귀한 사람한테 가서 막 바깥 먼저 내. 그다음에 권력 있는 자한테는 아부해 카카 사면서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남들은 각하라고 안 부르는데 자기 혼자 유난히 각하를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거에 반대로 인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양국은요. 과정은 우리 정치를
결과에 가서 어떤 큰 좋은 점수를 내겠다고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 맞아, 맞아요. 무슨 얘기 하세요? 나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뽑는다 그럴 때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야 돼. 뭐냐? 정치를 잘 못하고 병신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하죠? 약간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사람. 정 말하자면 하나가비 같은 사람. 말하자면 순수한 야당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면 지극히 대통령이 피해를 볼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정이 순수해 보여야 돼, 국민들한테.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을 갖다 놔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중에 한껏 올려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국민들이 요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가죠? 국민들은 순수성을 가진 사람, 뭔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수 정도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기를 원해. 비서실의 권한을 많이 축소하기를 원해. 총리가 올라가고 국회가 올라가게끔 장관들이 올라가게끔 비서실장 아주 낮은 사람을 갖다 놓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와 반대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안기부장하는 그 막강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건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 권위를 약 10단계 정도 낮춰줘야 국민들이 만족을 해. 이해하시죠? 네. 그래 총리가 힘이 세죠. 총리가 세지면서 여야가 대화가 되는 거야. 청와대가. 대통령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반대로 해요. 국민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어.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 말년에 내가 히트를 쳐. 그거 맛 좀 봐라. 너가 진짜 이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 너에 대한 맛 좀 봐. 딱 되는 놈. 나는 끝에 가서 히트를 쳐서 내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해요. 여러분은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권력을 합리화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놓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총리는 로봇가 되고 장관 로봇이 되고 국회 로봇이 돼요. 국회와 총리와 내각을 능히 통제할 만한 비서실장이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로봇가 돼. 총리가 로봇이 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저것도 대원군이야. 저것도 김기춘이 같은 사람 내쫓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국민들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지금 좋은 사람을 그냥 뽑아놓으면 순수하고 저 비서실장 격을 아주 낮춰줘야 국민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 청와대. 대통령한테 그걸 권유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야. 만약에 북한에서 북침을 할 때 과연 그걸 대체할 만한 두뇌들이 있느냐? 허경영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쟤들의 전술이 능수능란해. 그러면 그 전술의 능수능란한 걸 가지고 놀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 말이. 인선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란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납. 이거는 연역이야. 기납과 연역이 뒤바뀌어 있는 거야. 기납은 그래 안 그래 결과를 가지고 기납과 연역이 뒤바뀌어 가지고 정권을 움직이니까 청와대가 맨날 인선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서실장의 격을 낮춰야 돼. 그래 비서실장이 총리한테 꼼짝 못해야 돼. 이해갑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야. 비서실장이 파워가 있으면 괜히 대통령을 안 좋게 보는 거야. 왜 그걸 여태까지 못 읽나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안기부 장관이 8개월 된 그런 사람을 여야가 다 그 사람 실력이 대단하다는 사람이야. 그 안기부 장도 그만두고 비서실장으로 온 사람이니까 너 함부로 대했다가 맛 좀 볼 거야 이거예요.
굉장한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 꼼짝 마야. 어? 내가 내리웠던 사람이 안기 부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총리 너도 꼼짝 마. 꼼짝 마야. 국회 너가 다 내가 신상 다 알고 있어. 내 말 이해갑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쳐. 내가 누굽니까? 나를 잡아넣는다고 내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굴 비판 안 해. 그러나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을 격하시켜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동정심이 우러나요. 자기를 낮추는 걸 보여줘요. 그걸 두눈패버려. 그 전 비서실장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막강한 실력자라는데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국회도 꼼짝 못해.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총리도 꼼짝 못해. 총리가 로봇이야. 그런 청와대를 좀 제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더 센 사람을 비서실장이야. 앞으로 봐. 국민이 뭐예요? 나는요. 굉장히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걱정. 나 말이에요. 복권 안 돼도 좋아. 대통령 안 나가도 좋아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 편에 자꾸 신경을 써요.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자꾸 신경을 써요. 그래서 뭐 청와대가 이미 이제 발은 디뎌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우리 민주주의를 진짜 다른 말로 하면 타산지석이라고 그래. 어차피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가지고 왔어. 그래 안 그래요? 타산 다 나면 나 다른 놈 산에 가서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 내 반지를 내 다이아 반지를 간다 이 소리야. 내 옥을 간다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을 가져와가지고 내 옥을 갈아서 빛을 낸다. 이게 타산지석이라는 뜻이야. 맞아 맞아요. 타산지석이. 그리고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걸 우리가 가져왔어. 가져와서 우리를 속이라는 건 나 자신이거든. 우리를 갈고 닦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와서 서양의 민주주의를 가져와서 우리를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는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타산지석인지 타산지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연초부터 괜히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볼 때마다 내가 놀래 자빠져. 인사를 볼 때마다. 아 국민이 뭘 원하냐면 가장 힘없는 비서실장을 뽑아라. 그거요. 그 대통령의 비서실 권한을 많이 축소하라. 그리고 대통령이 좀 나서라 이 말이야. 전면에. 총리도 나서고 국회도 나서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옥상 옥을 원치 않는 거야. 청와대에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가 진짜 히틀러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을 아주 완벽한 사람을 갖다 앉죠. 이것은 방어를 하겠다는 게 오히려 자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없애야 돼. 나는 그냥 국민들이 눈높이로 대통령이 낮춰줘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거야. 걸리는 놈은 가차 없어. 안기부장이 내 비서실장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내 나의 우심을 가져요. 나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골치 아프게 되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을미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목이야, 그죠? 그럼 이게 뭐 다른 말 바꾸면 문서야. 맞아 맞아. 문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히면 망하는 해야 이게. 그래서 을미사변이 있는 거예요. 응? 이 을이라는 건 물먹은 나무야. 그러니까 이 금년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꼭 전쟁이 나는 해 그런 해라 이 말이야. 을미가 응? 김인년 을미년 이런 거 다 좋지. 김인년은 독립운동 일어나는 3.1운동한 날이고 이 을미는 전쟁이 많이 난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진용을 패는 걸 딱 보니까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이제 진짜 위험해지는 가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공포 정치구나. 뻔해. 나는 그런 사람이 오면 더 두드러. 약자 오면 내가 부드러워져. 뭐 센 사람이 와. 나는 그 어디서 온 사람이야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러니까 이 환전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야. 환전소를 없애버리고 이 권력 팔복이라는 이 권력을 과감하게 행사하겠다 이 소리야. 그래 그래요. 네. 환전소를 환전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그 나라에 축복이 있을까? 그래서 금년 우리 구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자죠? 귀국자죠? 응? 귀국. 우리 귀. 귀국. 우리 귀. 몸기자. 몸기지. 귀. 아, 기자요? 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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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라고. 그런데 패널들에서는 아 비서실장 잘 뽑았다고 하잖아요. 패널들이? 그 패널들이 정신이 이상자들이야. 박회장님 내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뭐가 보여. 네. 아무리 패널 아이라 할아버지가 나와서 떠들어봐야 내가 한마디 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걸 다 알아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절대 국민들을 이 국민을 앞에 세워놓고 만리장성을 탁산한 거예요. 근데 더한 요만큼이 높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더 높은 만리장성을 탔어. 그때는 넓고 권위만 있었는데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히는. 이제 너가 맛 좀 봐라. 너가 비서실장 바꾸라고 그랬지? 거기에 대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말 무슨 무의식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어. 그걸 못 읽는 패널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잘 뽑았다고 그러지? 아, 내 말이 막이 들으니까 이해가 가한가? 네, 사물을 보는 시각을 올바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야. 그래 내가 이야기해보면 그게 유치원생들이야 전부. 뭐 내가 묻는 거 답을 알 수가 있나 보대.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면 전부 1차원이야 이거는. 응? 15차원에서 와 있는 사람 앞에. 그리고 국민 마음을 그럴 줄은 몰라. 이런 회사도 비서실이 빵빵하면 그 부서가 활성화가 안 활성화가 안 돼요. 네, 결제가 안 돼. 결제. 어 비서실에 그 힘센놈이 앉아 있으면 네. 회사는 망해 가기 시작하는 거야. 맞습니다. 아이고. 비서실은 심부름만 해. 심부름만 해. 네. 그저 중력등으로만 비서실장 그냥 깎듯이 네. 하고 이래 있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인 줄 착각, 회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다는 오해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낮은 자를 갖다 놔요. 경력이 낮은 자. 아주 누가 봐도 경력이 낮은 자를
비서실장에 앉혀놓음으로써 국가서열이 서는 거야. 맞아요. 실제 비서실장은 국가서열에서는 18번째야. 무슨 얘기야? 전체 장관 다음이야. 총리와 전체 장관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은 1등이지만. 근데 그 18번째 서열이 1등이라는 대통령 때문에 2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은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장관들이 재수 없어. 아이고 실장 그 뭐 어쩌고 실장 눈치 보고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고 실장 눈치 보고 그거 되겠어요? 내가 자기장부터 개척 되겠잖아. 어 내가 원래 따뜻한 사람인데 아니 박 대통령은요 비서실장들 그렇게 파워가 없었어요. 박 대통령이 파워가 있었지. 박정희 대통령 그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구요? 아니지 경호실장이지. 마지막 너거지 네가 그 집에서 살잖아. 그 김정년 비서실장 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 김기훈 비서실장 때 돌아가지. 김정년이 다음에 김기훈이는 군인이었어. 근데 김기훈이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야 김기훈이. 맞아 맞아. 그냥 그 사람 앉혀놓은 거야 형식적으로. 워낙 대통령이 파워가 대단하니까 비서실장은 쏙 들어와야 돼. 그래서 장관들 고난을 많이 준 거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막 장관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신상털기 어지간히 할 것 같아. 응? 신상털기 어지간히 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내 이야기 한 거를 이게 뭘까 뭐예요? 이게 이 말을 한 사람이 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태공 중국에 태공이 왈 이게 뭐예요? 물이 기기 천인하고 몸이 기할수록 몸이 기할수록 뭐예요? 낮아지고 내 몸이 기할수록 남을 천하게 대하지 말고 이해가 좀 내 몸이 기할수록 남을 천하게 대하지 말고 내 몸이 클수록 남의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라. 작은 자를 멸시하다 이 멸시한다 멸소 내가 멸시라고 썼다가 멸소하고 멸시하지 마라 멸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특별히 용감하다고 해서 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용감하다 해서 내가 특별히 용감하다 내가 용감한 것을 믿고 이거 믿을 심자니까 내가 용감한 것을 믿고 이게 믿을 심자예요. 믿을 심 내가 용감한 것을 믿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적은 뭐요? 국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단하다고 국민을 아주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말이야. 응. 이러니까 그런 어떤 자리를 가지고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돼. 국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자리를 둬야 된다. 이게 이거.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 인사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그래서 정치권들이 물이 기기 천인 자기가 귀하다고 해서 남을 천하게 보면 안 돼.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걸 멸시하면 안 돼. 뭐 아, 칠판이 안 보여서 풀리는 거 있어. 아, 칠판이 안 보여. 네. 그 진짜 꺼야지 왜 안 꺼서? 아, 뭐 말씀하실 때는 풀리는 대로. 네네. 저 아, 전에 그릴 때 잠깐 켜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용감한 걸 믿고 적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당해서 지는 거야. 적에게 지는 거야. 그런 거를 그거와 비슷한 말이 있어. 한서열이 장종의 직후주왈.
한서연이 장종해. 시구조할. 그러니까 한나라 소열 황제가 죽을 때 장종이라면 죽을 때 직후주왈 다음 왕이 되는 이 황제가 되는 놈한테 뭐라고 했느냐 직후주왈 똑같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요? 한나라 소열 황제가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해서 칙, 왕이 내리는 황제가 내리는 칙이야 이게 법령이지. 아 이거 이제 유언이지 유언. 훈계하는 거지. 내가 죽거든 네가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을 한 거야. 이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돼. 뭐요? 물이 선소에 여기 봐요. 물이 귀디 기기 똑같은 말이야. 물이 기기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보지 마라. 이와 같이 물이 선조인 네가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하지 말고 선은 아무리 작아도 하라 이 말이야. 선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안 하지 말고 악은 작다고 해서 하지 마라. 악은 아무리 작아도 너는 황제로서 행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그 사람의 유언이야. 이 한서리 장정의 이 말은 유명한 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뭐 어릴 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여기 이 말과 비슷해. 근데 오늘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자, 물이, 이 이자. 자, 물이 자예요. 날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자예요. 물이 선소이. 착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하라 이 말이야. 악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집에 뼈빠지게 목숨 걸고 키워난 딸을 그거를 그냥 신세를 망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돼야 돼. 심지어 대학의 교수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 뭐 괜히 대학생들 그 뭐 성적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걸 귀하로 대학 교수들이 말이야 뭐 어디 모텔에서 제자고 나오고 말이야. 그 뭐 그게 말이 돼요? 뭐 그 사람이 추행했다고 소문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대학생들한테 농담하고 만지고 아 그건 이쁜 사람을 만질 수도 있어. 그건 성추행이 아니야. 무슨지 알아요? 근데 제자하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 모텔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교수님 그래 안 그래? 못 봤습니다. 못 봤어. 아, 근데 이 교수님들은 아예 오리발 딱 내리고. 본 적 있어야지. 진짜 본 적이 없어. 교수들이 제자들 만지고, 뭐, 끌 안아주고, 뭐, 이쁘다고 쓰다듬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걸 성추행이라고 해가 교수를 내쫓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명예를 회복해야 돼. 그거 하면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적으로 잘못하는 거, 그건 문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 안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존경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하는 데는 안타깝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내 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거야.